감동의 소년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타이틀곡 제목이 매력. 이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이니의 말랑말랑 두부 리더이자 멋진 솔로 아티스트 온유.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네, 우리 옆집에 이렇게 나이스한 청년들이 살았다면 집값도 팍팍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옆집 아니 우리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 아이돌 1위 보이넥스트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here? 보이넥스트.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넥스트는 한 분씩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재현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트 리더 명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트 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트 리우입니다. 리우.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트 막내 운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 산 중에 산 태산입니다. 태산.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 이한입니다. 이야, 산 중에 산 태산 나왔는데 온유 씨 뭐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온유하고 온유한 온유의 온유를 의한 온유. 예, 온유입니다. 부담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절었어요, 저. 자, 우리 남보람님께서 지금 온유 보려고 뉴질랜드에서 듣고 있습니다. 보라가 버퍼링이 좀 심해서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네. 우리 김혜진님께서도 보넥도 보려고 자체 휴강 때리고 집에 왔다. 자체 휴강을 때렸어요. 네, 박은채님. 아, 말도 안 돼. 얼굴 뭐야. 아, 제발 기절할 것 같이. 아, 아니 이상혁. 꿀태 미친 건가? 아유, 제발. 아유. 이상혁. 감사합니다. 네. 상혁 씨 오늘 또 뿔테를 끼고 와가지고 은채 씨가 지금 너무 신나신 것 같아요. 오늘 뿔테 착용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거 꼭 써주시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네. 누가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네네네. 네, 네. 맞아. 평소에는 눈은 시력은 어떠세요? 시력 1.0, 1.2입니다. 네. 건강하시네요. 네. 차규빈님. 김이안 오늘따라 더 잘생겼어 어떻게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네. 이안 씨에게 또. 여기 있습니다. 네. 와우. 자,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묘하게 공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게. 약간 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세요? 네. 방송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희랑 했을 때는 굉장히 건조했거든요. 네. 지금 힘들이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준님께서 두부즈 오늘 너무 예뻐 하고 또 문자 보내주셨고. 네. 김현정 씨 거 이거 재현 씨가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저 사실 두부가 취향이거든요. 온유 씨, 은학 씨, 리우 씨 보니까 근무 중인데 돌아버릴 것 같아요. 두부두부. 아, 그렇게 두부. 가는군요. 네, 네. 아, 오늘 스튜디오가 두부 천국인데 온유 씨가 원조 두부라. 원조 두부죠. 하고. 원조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원조입니다. 그래도 네. 원조가 있군요. 네. 오네또에도 두부즈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누굽니까? 저랑 이제 리우 씨가 네. 이제 두부즈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약간 민둥민둥하게 생겼다고 팬분들께서 그런 상을. 네. 은학 씨하고 리우 씨가 약간 두부즈. 맞아, 두부 느낌 있다. 네. 원조 이제 조상님 두부로서 좀 어떠세요? 확실히 예 두부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인정받았다. 앞으로의 두부즈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원조의 이야기가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 두팀 오늘 컬트 없는 컬트쇼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매 순간 사고의 연속이거든요. 제가 지금 태균이 형 사인 CD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계세요. 이건 저희가 보관하다가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뮤지 형님께서는 이제 여기 도착하셔서 네. 도착하셔서 태균이 형이 없는 걸 아셨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제가 스페셜 DJ이긴 한데 네. 와서 한혜 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균이 형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오늘 휴가가 그래서 네. 사고의 연속이고. 네? 아니 지금 저한테 뭐 키 이제 키하고 지코 씨한테 두 팀 잘 부탁한다고 연락 받은 거 있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네. 전혀 없는데요. 네. 너무합니다 코형. 네. 아니, 코형. 뭐 이제는 뭐 그런 부탁 안 해도 아, 알아서 잘한다. 그럼요. 맞죠. 네. 온유 씨는 어떠세요? 두 팀과 친분이 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 보이넥스트를 맡아주고 계시던 대표님이 네.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형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같이 보게 되고 뭐 영상 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대표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가 보다. 네.
보통 회사 나올 때는 이제 뭐 소위 말해 원수가 되거나 아니,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뭔가 그런 인연이 어쨌든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뭔가 같이 컨텐츠를 네. 함께 할 수 있을.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온유 선배님 뵐 때 너무 이제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너무 챌린지도 이번에 부탁드리기도 했고 같이 하시고 네네네. 또 활동이 겹치다 보니까 또 네. 일단 온유 씨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1년 6개월 만에 솔로로 컴백을 했습니다. 예. 앨범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타이틀곡은 매력이란 노래고요. 여러분이 매력.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갖고 있는 매력을 좀 뽐내시면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요. 네. 네, 뽐내시면 어디에서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자기 매력을 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미없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짧은 단어로 생각하면 이렇게 설쳐라 뭐, 예. 이런 뜻이 아닐까 우리 씨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네. 한 시간 내내 이 텐션이었어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기분 굉장히 좋은 상태. 아 저도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죠. 자랑 뭐였죠? 예. 뭔가에 뛰는 마음을 드럼 비트에 빗대서 또 표현한 노래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업비트 팝 넘버라고 여기 써져 있긴 한데요. 네. 신나게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실 수 있을 만한 노래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싶다 보니까 공연에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뵙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곡들을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 작사에 또 직접 참여도 하고 네? 대박이에요. 이게. 최초로 랩에 도전을 또 하셨다고 인생 최초. 굉장히 짧긴 한데요. 네. LEP 네. 그래도 옛날에 제가 데뷔할 때 길림성 래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길림성 래퍼요? 샤이니 데뷔할 때 그 포토 중에서 제가 약간 래퍼처럼 하고 있는 아 네, 요사진입니다. 누구야? 이렇게 나와서 이게 네. 초창기예요? 네, 맨 처음 누나 너무 예뻐 할 때 요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래퍼라고 알고 네. 계셨어요. 사람 이 비주얼은 무조건 래퍼여야만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웃기다. 중국 길림성에서 온 래퍼라는 루머가 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네. 중국에서 온 래퍼라는 소문이 네. 있더라 네. 이렇게 해서 말도 안 하고 처음에는 사진만 보여주니까 그런 오해들을 좀 하셨는데 노래하고 나서는 아 노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진만 봤을 때는 불만이 그득그득해요. 아니 이 랩을 혹시 오늘 라이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라이브 곡은 아닙니까? 오늘 라이브 곡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따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기대. 자 온유 씨가 본인 매력 포인트를 목소리라고 했는데 네. 목소리 빼고 외적으로 당당하게 나의 매력 포인트를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 것 같냐고 우리 작가님께서 목소리 빼고 예, 아니 분명히 매력 포인트가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 빼고요. 네 목소리 빼고 외적을 원하신대요. 외적으로 예. 저 목젖이요. 목젖 남자다워. 저도 항상 느꼈는데 온유 씨의 목젖이 진짜 알이 단단하고 굵고 알이 단단 다 이게 뭔가 근데 이게 옹골찬 느낌 목젖이 발달된 게 목소리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낮은 소리가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네네. 맞아, 사실 온유 씨가 노래할 때 목소리도 좋지만 말할 때 목소리도 좋은 스타일이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두 팀 아까 라이브 하기 전에 리허설로 잠깐 들었는데 진짜 오늘 기호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와. 사실 온유 씨가 또 SM 떠난 이후에 새 회사에서 내는 첫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좀 남다르실 것 같고 프로듀싱도 좀 참여하고 맞습니다. 그러셨는데 좀 힘든 게 있었나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고 컨펌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 돈 쓰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신 게 진짜 네. 너무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구나. 네,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유, 이제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네. 혼자서 하시니까 또 그러니까요. 일단 온유 씨의 신곡 매력 라이브로 네. 듣고 오실 텐데 온유 씨는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되게 매력.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나 어떻게 얘기했으면 아니 원래 사실 네. 이런 코너에서는 이제 노래하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 이제 태균이 형이 그거는 이제 태균이 형이 보통 이제 맡아서 하시는 거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컬투 없는 컬투 씨 지금 네. 지금 당신 팬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그런 짓을 주먹이 닿는 거리예요. 네.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아, 또 손욱이 형님께서 온유님 이번 솔로 플로우 앨범이 초동 108,158장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앨범이 또 10만 장씩이나. 아니 진짜로 앨범을 피지컬 앨범을 만드는 팀도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앨범이 나왔는데 잘 되는 후배분들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라이브 갈까요?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매력. Let's go. 복잡한 도시 noisy 그 속에 너를 finding 네 곁에 있을 때 뭔가 다른 비트가 울려 처음 만났던 순간 마주한 모든 순간 빠르게 뛰는 심장 Just a moment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져 또렷한 너만의 비트 날 보고 웃어주면 너 말고 무너져가 우리 매력 쿵쿵 감함을 때려 뷰티 날 비어잡아 설레이는 맘 우리 매력 쿵쿵 묵직한 매력 계속돼 난 빠져들어 우리 리듬에 난 지금부터 Play loud, play loud, volume up, 크게 loud, 빨라지는 템포는 going wild. 묵직한 bass kick, 네가 연주해 my heart. 머리끝부터 발끝 모든 게 너의 매력. 반응에 계속 my heart, my heart. Just a moment, 아지럽고 좀 아찔해도 느낌이 좋아 지금이 내 손을 잡아주면 너 말곤 잊혀져가 우리 매력. 맘을 때려 기억해 날 기어잡아 오 설레이는 맘 운이 매력 콩콩 묵직한 매력 계속돼 난 빠져들어 운이 리듬에 난 지금부터 몸을 맡겨봐 모두 함께 즐기는 거야 다시 한번 아, 제꼈다. 썰었다. 슬레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썰어버렸어. 아, 제꼈어. 썰어버렸어. He did it. 아, 너무 좋다. 매력. 노래 좋으세요? 아니, 좋기도 하고 한혜 씨랑 노래 나가면서 네. 온유 씨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진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중간에 또 매력적인 톤으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걸 외치면서 나를 째려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을 좀 형상화 태균이 형을 조금 생각하시죠 이렇게 뭐 항상 말씀하시고 너무 잘하는데? 네, 그걸 좀 하려고 했었는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가서 네. 약간 앙칼진 오키 느낌 예. 그렇죠? 9619번님 온유 노래가 쫀득하다 못해 쫀득해요 야, 감사합니다 윤민아님도 와 역시 아이돌 짬밥 어디 안 가네요 온유 멋있어요 하고 보내셨고 다행입니다 오늘 리우 씨부터 하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보이세요? 네 아 한정님이 보내주셨네요 온유 노래 부르는데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홍호 씨도 아 온유님은 점심 말고 시드를 드시고 오셨나요? 라이브가 음원이랑 다를 게 없는데 야 또 시드를 먹었다라는 또 은학 씨 뒤에 보여요? 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 최유민님 최유민님 이진기 랩장 큰 등장 하늘 씨, 온유 씨의 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뭔가 다른 자아가 좀 들어오시던데. 아, 네. 그렇죠. 예, 예.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첫 랩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노래 되게 잘 어울리고. 아니 그리고 목소리 톤을 워낙 본인이 아니까 랩 그렇죠. 톤을 딱 벌써 잡았네 본인 톤. 그러니까. 하늘 씨 보여요 뒤에? 네. 김인희님께서 진기야 내 마음속 보컬 원탑은 너예요. 오! 음색이며 스킬이며 감정이며 진짜 넌 최고야. 아 너무 반가워서 화가 나네. 누나 화 가라앉히려고 보라본다. 사실 동갑임. 문자가 좀 다채롭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보이넥스도어 이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어제 또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인데요. 타이틀곡이 Nice Guy. 네,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ice Guy라는 19.99라는 앨범인데요. 19.99라는 네. 앨범은 이제 10대와 20대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불완전한 숫자인 19.99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앨범입니다. 이 설명에는 약간 또 근자감을 유쾌하게 풀어낸 이즈 리스닝 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근거가 있거든요. 자신감 있으면 이유가 있어요. 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자랐는데 근거 있지. 근데 근자감이 생기려면은 이 음악이 마음에 들면 진짜 생겨요. 맞아요. 이 노래 너무 나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근자감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총괄 프로듀싱은 역시 지아코. 야, 지아코입니다. 네, 지아코가 했고 나이스 가이 작사에도 지코 씨가 또 참여를 했고 네, 맞습니다. 멤버들도 같이 곡 작업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태산 운학 씨가 또 작사 작곡도 하셨고. 오, 네. 재현 씨도 작사에 참여하셨고. 네, 맞습니다. 안무가 요새 좀 화제라 그래요. 아, 트월킹이 네. 있어요? 트월킹이 있다고. 아, 안무에 공식적으로 트월킹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안무 아니고 네. 가사에 이제 제 파트에 타고난 끼가 운명인가 봐라는 파트가 네. 있어요. 근데 진짜 끼가 타고났거든요, 저는. 와, 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는 자신감, 네, 근거 있는 네. 자신감, 근거 있어, 근거 있어. 네. 연습을 할 때 이제 애드립으로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네. 타고난 끼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트월킹으로 이제 애드립에 녹였었던. 그 부분을 또 기다리는구나 팬분들이.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무슨 끼를 부릴까 제가 과연. 오늘 라이브 이제 바로 부탁드릴 건데 오늘 재현 씨의 좀 타고난 끼 볼 수 있나요? 아, 뭐 재현 씨의 타고난 끼뿐만 아니라 여섯 명의 타고난 끼가 이제 무대 내내 계속. 이거 라이브 예정입니다. 다른 데서 하신 적 있어요? 라이브로는 사실 라디오에서 오늘이 처음이에요? 팬 쇼케이스 이후로 어제는 쇼케이스였고 쇼케이스 이후로 처음이에요. 바로 한번 그러면 라이브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라이브 성으로 네.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Let's go! Let's go! 여섯 명에 끼면 사실 끼끼끼끼끼잖아요. 네. 와 정말 네. 그러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오니씨의 이런 개그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거 한 번씩 꼭 하세요. 네. 한 2분 전에 딱 생각난 아이디어였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죠? 아니 오니 씨도 이 무대 하다 보면은 좀 끼를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무대를 할 때 뭔가 굉장히 아까 말씀해주신 말씀처럼 좀 즐기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호응을 보고 뭔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바로 라이브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네네. 자, 앞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이스 가이. 사셔 was so is mine tonight let's raise up for night 서론이 길었나 want to kiss you right now I get you all night 나를 소개하게 nice sky fresh sky of the night 모두가 내게 말해 better watch your girl 간지러운 나의 목소리 허사 with me baby 타고난 끼가 운명인가 봐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it right fin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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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my eyes Ice ice Look at my life My girl You my like girl. me righ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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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r let's get it I can take my eyes off of you 미치게 cheesy call my true 너만의 사람은 어렵고 빨리 말해줘 yes or no no 친구들 okay. 밭의 얼굴만 저잘한 애써이 이제 못하기 재미가 없어서 Nice sky, fresh sky, much white 안 넘어오고는 못 베긴다니까 섹시한 나의 눈빛에 넘어와 my shot에 Oh baby baby I'm busy tonight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ght, my girl You like it Look at my life, my girl. You
입고 오셨고요. 4부로 가겠습니다. Let's go. 자, 두시탈출 커트쇼 온유 그리고 보이넥스도와 함께 4부를 시작합니다. 4부 Let's go. 야, 아니 보이넥스도어 나이스가이 라이브 하고 딱 3부 마무리 했는데 지금 게시판하고 문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온유씨가 쭉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번. 104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보넥도 왜 사귀어줄 것도 아니면서 꼬시냐. 아, 사귀던지. 바로 받아줘버리는데요. 네. 네, 또 김보민님께서 살면서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 처음 본다. 인생 헛산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배가 있으니까요. 네, 재현 씨부터 또 한번 문자 쭉쭉 한번 읽어볼까요? 네, 2505님입니다. 라이브에 음원은 없는 추임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음원 들을 때 심심해서 어떡하라고. 아, 그런 거야. 또 하려고 무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라이브는 중요하죠. 추임새 알려고. 공연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성호. 네, 박신정님께서 보넥도 무대에 애드립 치러 브루노 마스가 왔나? 아, 또 그런 소리 들렸어. 맞아. 자, 류 씨도 하나. 네, 9358님. 대구 수성고등학교 2학년 9반에서 3명의 원더워가 수학 시간에 몰래 듣고 있어요. 보넥도 라이브 최고야. 나이스가이 반 친구들에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이번 컴백 파이팅. 오, 파이팅! 우리 아까 이현 씨 소개 못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하나 읽어주세요. 네, 8995님 문자. 라이브 미쳤다. 운동하면서 듣고 있는데 천국에 있다니 처음으로 천국이라고 느껴졌어요. 대단한 건데 진짜 영광이네요. 영광이네요. 전혜진님께서 회색 티 입은 분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셨는데 네, 보고신가요? 보이넥스 성호입니다. 예삐예삐. 잠깐만, 저도 흰색, 저도 회색이고. 여기도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6567님께서 또 가사에 냉큼이라는 단어 누가 넣자고 했어요. 막내가 말하니까 너무 귀여워 하고 보내주셨는데. 냉큼 괜찮다. 누가 넣자고 그랬어요? 아, 냉큼이라는 단어는 이제 프로듀스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다른 프로듀스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약간 그걸 되게 간드러지게 부르려고 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아, 어울려. 맞아.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나요, 냉큼? 망설이지 말고 냉큼 말해봐. Say yeah. 잘한다. 그렇게 귀엽게 노래 부를 수 있다. 깨물어지네요. 8991번님, 오늘 씨 저번 주 영등포 땡땡 스퀘어에서 갔다가 라이브를 들었는데 CD 삼키신 줄 알았어요.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유 씨의 라이브 후기는 CD 삼켰다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등포를 거의 마비시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영등포 그 시간광장에서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는데 네. 어제 직접 방문해서 라이브 공연까지 했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 팝업 스토어에 가보니까 약간 무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저 시계 모양 무대가 보이시죠? 네네네네. 아, 그럼 원래 계획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없었어요. 근데 저게 있어서 아, 여기서 노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냥 진행했어요. 역시 두부 선배님. 역시. 그 시간에 역시. 가신 분들 진짜 땡 잡으셨네. 아니, 요즘에는 뭐 까니웨스트도 리스닝 파티 하러 와서 라이브로 메시지하고 온유 씨도 그냥 와서 그냥 노래를 해주시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70곡 해주시지 그랬어요. 근데 왜 이번에 음악 방송 안 하십니까? 아, 음악 방송 대신 콘서트를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네, 10월 5일, 6일 핸드볼 경기장에서 하게 됐고요. 11월 또 20일, 22일엔 일본에서 팬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사실 온유 씨가 또 공연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많이 못 보셨던 온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 많이 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나와서 처음 혼자 하는 공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유 씨가 쉬면서 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하는데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 일본, 미국을 한 달씩 여행을 하셨습니까? 네. 혼자? 네. 그러면은 잠시만. 짱이다. 3개월 가신 거예요? 사실 한 5, 6개월 정도 다른 곳까지 합쳐서 다녀왔는데 어때요? 혼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여행해보면? 저는 이번에 뭔가 실패하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 뭐 태풍이 올 때 기차를 기다리려고 플랫폼에 한 6시간 앉아 있었던 것도 있고 뭐 제가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이번에
저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아, 잘하고,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저 엄청 긴장하고 있나 봐요. 빠져들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실패하는 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걸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대중교통 표 끊고 이런 것들도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해외에서는 아, 네. 굉장히 생소할 수 있기도 하고 너무 사실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게 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맞아요.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또 하신 것 같고. 네네네. 아니 워낙 월드와이드니까 네. 사람들이 좀 알아봤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제가 배낭 하나 메고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알아보시는 분들은 안 계셨고. 어... 네. 그럴 때 어땠어요? 왜 못 알아보지? 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 온유인데? 어. 난데? 서운한데? 나를? 아니 근데 저는 못 알아봐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너무 꼬리 막 수염도 이렇게 자라 있고 일상에서 또 네네네 너무 운동복으로 다니고 이렇게 다니니까 편하게 다니니까 네네네네 와, 우리 두 분은 두 분은 수염이 나지 않아. 자 온유 씨가 라이브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떤 곡이죠? 어 이번에 수록곡이고요. 먼저 선공개를 7월에 했던 곡인데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도 공연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은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우 하면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일식 이게 답니다 노래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딱 들어왔어. 네, 이것만 해주시면 네. 같이 즐겁게 노래 불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 사극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근데 진짜 해외 가면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독일 베를린에 갔는데 그 도시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굉장히 조그만 비행기였어요. 네. 공항도 그렇고. 네. 근데 사람만 내리고 짐을 안 내려주고 간 거야 비행기가. 아 진짜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왜? 이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 그 비행 운전하신 분이 깜빡하고 그냥 가셨대는 거예요. 다행히 다음 날 숙소로 돌아오긴 했는데 오. 그렇게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곤 합니다. 네, 아니 온유 씨 라이브 앞두고 너무 우울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노래 그래야 그래야 이제 못 들었어요. 네. 그래야 비트가 나올 때 흥분되지. 아. 아. 오케이. 완전 럭키 비키잖아. 빌드업 빌드업. 럭키 명이잖아. 자 월화수목 금토일 라이브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상과 반대 내 일상 스트레스 yeah. 하루하루 난 낯선 스팸 메일에 갇혀오죠 yeah. 계속 꾸벅꾸벅 또 여기요 아침 나 눈도 잘 못 떠 5분만 더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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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전에 한 연끌 내 스타일은 잔고 노래나 하면 날 좀 더 아길래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이야. 야. 와우. 아, 너무 페스티벌이야. 페스티벌이야. 와, 우리 뮤지 형이 웬만하면 떼창 안 하는데. 와. 떼창도 안 하고 전 춤도 잘 안 추는데 네. 오늘 두 팀 나와가지고 춤 추고 있었어요. 네. 되게 흥이 많으세요. 네. 네. 오늘...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춤 떼창을 다 했습니다. 네. 이거 태균이 형이 있을 때보다 오늘 이 반응들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좀 속으로 이렇게 좋아도 되나 정도로. 이거 타이틀 바뀌나요? 아니. 예민한 부분이다. 네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남보람님께서 아니 라디오에서도 페스티벌 하면 어떻게 온유야. 그러니까. 아, 요 노래가 진짜 신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노래 부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태산 씨부터 이한 씨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은 씨. 네, 장예은 씨. 오? 아, 네. 원더우인데 온유님 노래 너무 잘하셔서 반한 것 같아요. 오. 오. 아니 뭐 두 팀 다 좋아.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건 안 돼. 네. 아, 이건 안 돼? 아니 원더우가 보넥도 팬클럽이에요. 네네네.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대. 네. 네, 적당히 반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세요. 네. 602님 문자 한번 운학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옙. 온유 목소리 탄산수처럼 시원해서 점심 먹은 거 소화 다 됐어요. 아. 와우. 저도요. 진짜 시원해. 토벨 입장. 온유 씨가 한 두 개 읽어주세요. 네, 최유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 온유 매일 보고 싶다. 또 이지연님이 역시 온유 노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고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5087님도 온유님 진짜 어릴 때부터 노래 듣고 자랐는데 목소리 들을 때마다 추억 여행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 좋은 라이브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우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정님께서 온유 씨는 춤 추면서도 라이브 잘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서서 부르니까 진짜 편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이브 연습하는 온유 씨만의 방법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오, 저는 사실 춤이 있으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서서 부르는 건 되게 쉬워져요. 그렇지 아무래도. 네네네. 네. 호흡을 조절을 먼저 해보는 것 같아서요. 근데 내가 아까 이거 저 AI가 된 것 같은데요, 저. 아까 대본을 봤는데 네. 목 관리 비결이 하루에 물을 4, 5리터씩 마신대요. 진짜 많이 드신다. 네, 저 물 진짜 많이 마셔요. 와 4, 5리터? 네. 4, 5리터요. 와. 아, 그럼 근데 한 번에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아 일부러 그 네. 양을 좀 채우기 위해서. 네네네. 아 근데 이게 사실 많이 마시다 보면 그만큼 배출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장거리 이동할 때나 이럴 때 자주 화장실에 갑니다. 아 자주 그냥 휴게소를 들린다. 걸릴 때마다 가는 거지. 네네네. 맞아. 근데 이렇게 제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들 막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 그러잖아요. 이 옆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 보면은 물 많이 드시는 분들이 피부가 제일 좋아요. 아 유지 형 또 유난이시네요. 네. 건강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어떠한 피부 관리보다 물이다. 네, 우리 보넥도 얘기 빨리 넘어가 보자.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제발 좀 맞습니다. 예. 물이죠 물. 제발 좀 그만해 주시고요. 네. 우리 이번 앨범 19.99가 우리 막내 운학 씨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제가 지금 사실 19.99세를 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해 주신 것 같은데. 아, 네. 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멤버들 모두가 지금 거의 19.99 근처 때의 나이여서 정말 저희 이야기를 이번 앨범에 담았어요. 아, 진심 가득한 앨범입니다. 20살을 앞둔 저 기분은 뭘까? 06년생이야? 06? 06년생. 아가. 06년생. 너무 설렌다. 네. 자, 단골 질문 갑니다. 일단 20살 안 되시는 분들 누구 있어요? 지금 운학이밖에. 20살 되면 뭐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저희 스킷이란 트랙에도 들어가 있는데 네. 형들 데리고 제가 운전해서 네, 여행도 가보고 싶고. 운전면허는 지금 가능하지 않나? 아 생일이 안 지나서 면허가 없습니다. 생일이야 지금. 아 생일이 지나야 되는구나. 형들도 안전벨트 꽉 매겠네요. 저는 뒷좌석에 타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네. 네. 또 멤버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참여한 앨범인데 선공개곡 부모님 관람 불가는 운학 씨 여동생이 녹음에 참여했다 그래요. 어 진짜? 아 맞아요. 어떤 이유? 아 이게 저희가 사실 거기에 원래 부모님들 잔소리를 넣으려 했어요. 실제 저희 부모님들. 네네. 그래서 부모님 오디션을 하다가 한 명씩 녹음을 받아서. 아 진짜로?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 저한테 잔소리를 너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착하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평소에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 아 죄송해요. 이런 말 이상한다. 야 니네 엄마만 착하냐? 야 니네 엄마 우리 엄마가 진짜 착해. 아니 들었죠. 아, 너무 사랑해요. 저희 브이넥스 엄마 안 착하네. 아시잖아요 제가 패스트 때 그게 아니라 야, 다시 정지할게요. 네, 어머니가 정지해서, 이제 평소에 잔소리를 오나하셨어. 오나하셨어. 저희 어머니가 오나하셔가지고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근데 또 저희 동생은 저한테 그렇게 그 쓴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동생한테 한 번 해줄 수 없냐 해가지고 저희 회사 와서 해줬죠. 뭐 아. 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오빠 엄마 진짜 화났어 라는 파트를. 아니 우리 아가가 12년생이에요. 12년생. 12년생. 몇 살이에요 그러면? 13살. 13살. 런던 올림픽이죠. 네. 네. 와 그렇게 우와. 하니까 갑자기 체감이 되네요. 아, 세상에. 동생아 너 출세했다. 그렇죠. 여동생 페이는. 여동생 페이는 퓨처링 페이. 아 오빠가 챙겨줘야죠. 아니 줘야죠. 최근에 선물도 사셨습니다. 오. 아 사셨어요? 네, 최근에 선물 사셨어요. 정도로 되나요? 무슨 선물? 펀드 받으시는 분. 키링이요. 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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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링. 아 고나이 때는 키링이 딱. 아, 그죠. Just kidding. 와우. Baby don't kidding me. 실현자 협회도 가입해야 되는데. 아 그치. 그렇죠. 가입 가능해요. 예. 네. 어, 정말요? 네.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넥도가 요 부모님 관람 불가 라이브로 또 준비해 주셨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여동생 나레이션 들어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네 어느 정도 부분에서 나와요 여동생? 2절 후렴 들어가기 직전. 2절 후렴. 어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아까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오윤 선배 무대 끝나고 인이어를 집어 던져가지고. 어 천천히 찾으세요. 어 네 천천히. 오윤 씨가 시간 끌어주시고. 네. 오윤 씨는 형제 어떻게 됐어요? 저는 혼자입니다. 어, 혼자예요? 네. 외동. 그리고 부모님 진짜 사랑해요. 부모님 착하세요? 어머니 아, 어머니 어떠세요? 아유 어마어마하시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 굉장히 연하세요. 이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네. 아 아까 엄마 논란 너무 웃긴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는 착하냐? 우리 엄마도 착해. 자 준비되셨으면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부모님 관람불가. 어. Everybody be quiet. Mom and dad should not say this song. You need to put on your phones. I'm sure you'll all agree, bro. Hey. 건강하게 많고 please on. 어릴 땐 그게 잘하던 이원. 할머니께 들었지 노래. 아빠도 어렸을 때 다를 게 없지 뭐. 폰은 비행기 뭐라고 다같이 Netflix and chill. 통금원에만 4AM 제대로 오늘 준비됐지. Say it. 다같이 돌자 돈이 한 바퀴. Yeah. 하여튼간 모속에 엄마 아빠 피. 뭐 아니면 더 분위기 like I got what. 혼자는 무서우니까 같이 놀아나가지. Where the man is. Where the commission that I've been 10 minutes. Where are you now. 거의 집 앞이라 말하고서 넌 땡이 필지. Alright. 잘 부지 tonight. 어디로 튈지 몰라. Never could fly. Trust me.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What shall we pop out? Danger. Let's feel our some dopamine. 장난 혹은 방황. Yeah. Please don't say my mom and daddy. 철이 없었어. 오늘도 날씨서 어린 걸 무기로 삼아 저기나 살게. Wow. 아빠 지갑에는 손댄 적 없지만 아빠 명품 옷을 걸친 적은 있어. 어릴 적 혼날 때 엄마 잔소리 안 듣고 방바닥 무리를 세워본 적도 있어. 신고한세 부모님이 늦게 자서 조금 늦을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 해. 빼도 워라 건전지 지갑 두고 왔네. 안에 정신. When they coming home, where the man is. When they call me someday, I'll be 10 minutes. Where are you now? 거의 집 앞이란 말할 곳은 엉뚱히 필요. Alright, 우린 잘 부지 tonight. Hey. 될지 몰라. Never could fly. Trust me. 엄마 진짜 화났어. So what? What shall we pop out? Let's fill up some dopamine. 장난 오고 봐와. Please don't tell my mom and daddy. 날은 좀 울었어. 갈 길은 멀었어. 옥상을 낮에 트서나 아침을 반겨. Hey, let's go. Let's boy next door. Boy next door. Boy next door. Yeah. 진짜 야 이거 부모님 보여드려야지 왜. 와. 부모님 관람 불가 아닙니다 이거. 오윤 씨 어때요? 너무 신나는데요. 그러니까. 네 진짜 젊음이 느껴진다 그죠? 네네네. 아 진짜 보여요 그게. 네. 위지 형이랑 저랑 몸이 가볍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몸이 가벼워? 와. 진짜 즐기는 게 보여서. 아, 맞아 맞아. 네.
우리 전혜진 님도 와 부모님 잘 키우셨다요. 노래 다 잘한다요. 잘한다. 아. 아니 그리고 중간에 여동생 파트가 킬링 파트네. 네, 네. 맞아요. 네. 완전 드랍되는. 너무 힙한 톤으로 녹음을 해줬네. 미스퍼를 이렇게. 네. 아마 진짜 많았어. 어. 진짜 많았어. 운학 씨 여기 제대로 들으라고 막 우리 짚어준 것도 너무 귀엽고. 여기. 여기. 난 라이브 하다 뭔 말 하나 했어 갑자기. 아, 문제가 생겼나? 장보경님, 온유 씨가 몇 개 읽어주시죠. 네, 장보경님이 엄마 미안 자습 안 하고 부모님 관람 불가 보고 있어. 아 그러시면 괜찮은 건가요? 김예지님도 보내주셨는데요. 보넥도가 말아주는 힙합 아주 좋아요. 한혜 씨가 중간에 랩하실 때 랩도 잘한다고 하셨는데 어땠어요? 아, 랩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또 전 래퍼로서 아 전 래퍼? 왜 왜 전 래퍼? 왜 전 래퍼? 현재도 래퍼시. 본업 이제 안 하시나요? 아 이제 좀 까먹고 있는데. 아니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랩도 너무 잘하고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828번님, 나 18살 여고생인데 내 동년배 다 보이넥스터 좋아한다. 동년배. 반말을. 예민하세요. 다 오빠인데. 저와 제 옆자리 주한이 최애는 태산 오빠입니다. 아~ 태산 오빠. 태산 오빠 한마디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사랑합니다. 멋있네. 그게 병행하기가 힘든 건데. 그렇죠. 예. 제일 어려운 걸 시켰어. 예,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던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공부여야만 하네. 차규빈님이 네? 김이한 전 미쳤다. 김이한 너가 내 물 공기 소금 한 줄기 빛이야. 어. 김이한 너가 내 빛 삼 소금 행복이라고. 와우. 하고 있다. 귀엽다. 이한 씨에게 뭐랄까. 이한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규빈아 너가 내 물 공기 소금 한 줄 빛이야. 아~ 와. 녹을 것 얘네, 같아. 얘네 뭐야. 좋겠다 아이씨, 좋겠다. 규빈님 부모님 보지 마세요. 어. 우리 박준원님도 제 사위 만나러 왔어요. 아 고이 딸이 항상 명재현이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사위 얼굴 보러 왔어요. 잘 생겼구만요. 제 딸이 보는 눈이 있네요. 아이고, 아 고이 따님이 네. 그러면은 태현 씨도 한마디 우리 뭐 우리 장모님 2년 뒤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겠다. 2년 뒤에. 야. 2년 뒤에. 오, 댓글 맞아. 근데 무대 하는 걸 보니까 재현 씨가 아까 본인 스스로 이제 오늘도 제 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끼가 많네요. 맞아. 그 표정에서 그게. 아이 별 말씀입니다. 아니 진짜 무대를 보는데 본래 또 무대를 보는데 저희가 너무 신나더라고요. 다른 멤버들이 생각해도 재현 씨가 제일 끼가 많아요? 재현이가 약간 타고난 진짜 끼가 그쵸?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것 같아. 이게 보통 이제 대본이나 이런 걸 저희가 촬영할 때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드리브를 되게 주옥같이 딱 적당한 타이밍에 잘 날리더라고요. 능글 맞아요, 진짜. 센스가 있네. 그래가지고 진짜 능글 그래서 맞고. 지금도 음악방송 MC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피얼까지 너 좋다. 아. 고맙다. 리우 씨가 동의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리우 씨가 좀 할 말 있어 보이시네. 아, 맞는데 좀 기가 빨려가지고. 아, 왜냐면 그래. 리우가 아이예요. 아이시래. 아이고야. MBTI 아이예요. 나 같은 또 내향형의 사람들은 네. 기가 빨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리우 씨를 위해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우 씨 좀 쉬고 계세요. 광고요. 네. 자, 온유 보이넥스토어와 두팅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보넥도는 한 분만 좀 대표로 인사를 하고 온유 씨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아, 오늘 정말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옆에 이렇게 너무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넥도 그리고 온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무지영 그리고 한혜영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보넥도 누가 대표로 인사할까요? 이한입니다. 네, 이한 씨 15초 남았습니다. 네, 저희 보이넥스토어가 19.9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저희 수록곡들도 너무너무 좋고 나이스 가이라는 타이틀곡 퍼포먼스까지 너무너무 좋으니까 많이 많이 챙겨봐 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균디가 복귀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